미래지향적이고 짐승 같은. 나 이제 시엘 선생님한테 연락 온 거 아닌가 몰라. 구독자들 낚시 한번 해줘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야한 컨텐츠. 나를 어디까지 나라고 내 이미지를 어디까지 이용해 볼 생각이신지.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부러질 수 있지. 어? 어? 다들 찍지 말아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절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 이런지 이윤년이나 됐다고요. 프로페셔널 얼마나 멋있어? 마린셀은 It is 보세 3,000원짜리 5,000원짜리 and chrome heart 바로 이것이야 바로 믹스 매치. 감사합니다. 주원 씨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베이비 페이스이신데 비해 뭔가 되게 강한 랩 와일드 애니멀 같은 비슷한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모습을 재밌게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어머 이거 누가 입어? 이거 구찌가 아니야! 하는 뭐 그런 스타일링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구독, 좋아요. 그다음 또 뭐지? 뛰지 않을게요. 약간 7세 아동 음식점 와서 엄마가 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오케이? 혹시 친구 있으세요? 친구? 네? 퍼스트룩 주원 씨 화보 촬영 현장에도 나와 있고요.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김윤희 편집장님, 그분은 제가 지금 찍는지도 모르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야! 야! 왜 이동현이래요, 하죠? 하늘이 내려준 이제 기회? 이거를 낙하채느냐 못 채느냐 이제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복근. 네? 미안해. 조회수 지금 몇만이에요? 근데 왜냐면 제 채널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그냥 일당 받고 일하는. 2만 조금 넘어요. 아 퍼스트룩 본 채널이? 5만? 5만 되면은 뭐 하시는 거? 뭐 하냐고요? 그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했는데도 5만 못 찍었는데 나 저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쇼핑 가기. 근데 결제는 내가 안 한다. 근데 밥은 살게. 근데 그 우리 실장님 문 닫으신다. 나 너무 시끄러운가 봐. 나 저 실장님이랑 사이 좋은데 이렇게 이간질 하지 마실래요? 친해요? 아,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닐 수도 있어. 뭐 이것이 약간 미쳤어. 약간 I need your help. 오늘 촬영을 해주실 윤지용 실장님. 2020년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이 너무 많으시고 그 깜짝이야. 에? 저요? 아, 네, 접니다. 요. 네. 감사합니다. 수년간 조금 봐왔는데 색깔이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이제 귀티가 잘 흐르시고 이 앞머리 보이시죠? 윤기. 제품을 이제 넉넉하게 바를 수 있다. 그럼 나 이거 좀 풀러 갈게요. ESTJ요. 아 근데 좀 45% 막 50%에 육박하는 몰라.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하나 봐. 왜냐면 나는 그렇게 독재자 스타일은 아닌데 그게 왜 나를 독재자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누가 필요해요? 그럼 미리 섭외를 요청하셨어야죠. 저 계획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차질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One more cromatch? 오케이. 이거 테이핑 해줄까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막 너무 미쳐. 감성까지 넣었습니다. 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와일드 애니멀. 야생동물 같은 그런 약간 이런 거. 끝? 굿? Bad? 좋아요. It's me. I know. For you? 예? 잠실. 잠실. Yeah. Near Lotte World. 형광색을 쓰더라고. 형광 위에 막 또 막 이렇게 난리 하면 솔직히 너무 막 애기 같잖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늘 모든 나의 옷은 엣지가 있어야 하고 마치 이렇게 힙한 브랜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퀀즈라는 브랜드 그리고 팽첸왕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들도 많이 가져왔고 아무튼 되게 많아요. 어떻게 스타일리스트 시작하셨어요? 키썸이랑 초중고를 같이 나온 파이어 친구인데
서로 집 비밀번호도 아는 사이인데 자기가 처음으로 엠넷 고정 프로그램이 생겼다. 근데 이제 관종 동현이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앞에서 같이 맥주를 먹고 있네? 차라리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벗겨줘도 입으면 자기가 더 멋있겠다. 이제 힙합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힙합 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나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촬영을 위해서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저요? 네. 네. 주원이 그만 입고 싶은 스타일. 그만 입고 싶은 스타일. 안에 한했어요. 맨살에 한했어요. 약간 닫혀져 있는데 되게 섹시해 보이는 느낌. 갓섹? 팬분들이 제 허벅지를 제일 좋아해 주시는데 허벅지를 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얘들아 바지 잘라라. 이건 뭐예요? 쿠션이에요? 이거요? 에어백? 네. 아. 저한테 싸움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잠시만요. 그 무릎, 네. 무릎 잘 꿇겠네요. 네? 네?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좋은 건 알아가지고 한점 반 모자를 이렇게 쓰거나 좀 더 까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 후드가 얼터인데 너무 멋있는데? 들고 있는 것도 너무 멋있다. 좋아요, 좋아요. 되게 멋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옳지.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네. 나 이번 책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애기 같지 않고 그 정도껏의 꾸러기가 난 진짜 좋은데 이거 나 너무 내가 좋아하는 룩이야. 이렇게 무거운 신발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룩이야. 좋 룩. 뭐라고요? 좋 룩. 잘라줘요? 나 무서워요? 잠깐만 숙여줄 수 있을까요? 네. 요거 이거 셔츠 막 벗고 활용해도 괜찮아요. 네. 나 이런 거 좋아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러운데 멋있는 거 있잖아. 래퍼의 그런 힙한 모습도 담겨져 있는 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이 컨셉에 이름을 지어준다면? 슈헌 그 자체. 이 포인트 보이지? 포인트 포인트. 나 액세서리 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도 두 개 있잖아. Get it? 진짜 바이크샵에서 산 거야 이거는. 최민수 아저씨랑 이제 KCM 선생님이 자주 애용할 것 같은 그런 샵. 아 물어보진 않았어. 최민수 선생님 이거 사시나요? 까지는 못 물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달랐어. 힙한 느낌. 예. 나이스 넥스트.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지? Go. 저요? 아니 안 들고 왜요? 좋아요. 어허! 야! 이거 옷 뒤집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원래 이게 원래 옷인데 뒤집은 거야. 안에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리버서블은 아니고요? 아니고 It's me. 지금 약간 상황 연출 좀 할 건데 이거 나와도 괜찮아요? 아 좀 창피한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때? 저 셔츠 오늘 연결 오는 거 없죠? 있는 거는 저기 다 이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맞겠지? 조금 비어 보일 것 같아서 안에 좀 셔츠를 넣으려고 했는데 내 거 있는 거 빼줬어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그렇게 본인의 거고 메시지 온 거. 결과물만 좋다면 이것도 벗어줄 수 있지. 이거 가발인데. 네, 벨트 줬어요. 네, 벨트 줬어요. 너무 멋있어. 멋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 아, 스포트를 향해서. 너무, 너무 멋있어. 미안해요. 나 지금 차돌짬뽕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맞아. 슈퍼 아이스 보이를 해볼까봐. 할 수 있어 나. I can do it well. 이렇게 하고 여기 테이프 붙이면 안 되나? 이렇게? 괜찮아요? 테이프 붙여도? 네. 그의 이름 쌍 남자.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았어. 실장님이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나? 아, 나 조금 배고파요. 차에도 기름이 있어야지 차가 굴러가는데 기름이 I don't have any. Oh, good, nice. Go! Go! 어디 분이세요? 잠시요. Yeah.
아, 고생했어요. 끝.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나 갈 거야. 축구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아, 축구 좋아하시는. 네, 여자 축구팀 하나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아, 가지고 계세요? 네, 축구팀을요? 제가,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가 봐. 구단주는 따로 있고. 네, 나중에 한번 껴주세요. 어머, 한번 가발 한번 그 해가지고. 아, 가발. 네, 저희 또 여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 예예. 한 번에 다 오케이인가요? 네. 네. 아, 그래? 또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제가 축구 선수인지 스타일리스트인지.